일출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 이곳은 방콕에서 북서쪽으로 7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캄보디아 국경 가까이 위치한 한 어촌 마을이다. 이곳 사람들의 하루 일과의 시작은 그물 손질하기. 여느 평범한 어촌 마을 같아도 이 마을엔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단다. 특별하다 마다요. 요만한 돌만 있으면 돼요. 한마디로 최고예요. 최고요. 동료들의 최고 자랑거리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촌 마을의 특별한 존재라는데 그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어? 야. 아, 그래 좋아 좋아. 그거 봐, 내가 최고라는 거 있잖아. 입으로 새총 쏘는 남자, 외팔의 명사수 생쩌른 씨를 소개합니다. 입으로 쏘시네요. 예. 실력을 구경하나 싶었더니 어디론가 향하는 생쩌른 씨. 권청엔 총알, 새총엔 돌이 아니겠는가? 돌은 이렇게 끝이 뾰족한 게 좋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거든요. 드디어 실력 공개에 들어갈 모양. 불편한 팔을 이용해 돌을 장착한 후 입에 문채 새총을 힘껏 당겨 목표물을 조준하는가 싶더니 야! 어머나! 순식간에 명중시키는 게 아닌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쉬워 보였을까? 옆에 있던 현지 코디 도전에 나섰다. 일단 표정은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과연 결과는? 그럼 그렇지, 역시 실패! 안 맞네. 이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입수총의 달인, 그 실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자, 지금부터 생쩌른 씨의 실력을 전격 공개합니다. 이야. 두꺼운 메뚜병이 단번에 격파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머지 두 개의 메뚜병도 남김없이 격파하는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풍선을 연속으로 터뜨린다는 것인데 격파할 풍선의 거리는 각각 5m에서 15m까지. 거리가 상당히 있네요. 어, 그렇죠. 네. 저 세 개를 동시에요. 첫 번째 풍선 가볍게 성공. 어, 두 개. 작은 돌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정확하게 명중하는군요. 두 번째 풍선도 명중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15m 말이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멋지게 성공입니다. 이번엔 거리뿐만이 아니다. 조준 거리는 풍선 격파와 같은 15m. 그러나 목표물이 작아도 너무 작은데 아주 쉬고 가능하겠어요? 아, 글쎄 뭐 한번 해보죠 뭐. 아무리 생쩌른 씨라도 성공하기엔 힘들어 보이는데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 갑니다. 성공이군요. 성공이에요? 어, 잘렸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 박수 받을 만하죠. 언제 봐도 멋진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 마을의 보물이라니까요. 아저씨 파이팅! 오늘 기분이다. 아, 내가 한 가지 기술 더 보여줄게요. 잘 봐요. 이건 웬 열매래요? 아니, 설마? 야, 지금 이럴 수가. 움직이는 표적을 말이죠. 목표물까지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아닌가. 맞았나요? 세총이 이렇게 잘 맞췄어요. 이까이까 뭐 누워서 떡 먹기야. 아, 저기 내가 또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PD 양반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다? 설마 목표물은 아니겠지? 왠지 그런가 싶었는데 머리 위에다가 목표물을 얹고 서 있어야 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하는 듯한 생쩌른 씨. 한국분이시죠, 저분? PD만 놀란 채로 아깝게 실패. 떨리죠. 나 참, 움직이면 안 돼요. 날 믿어. 네, 믿겠습니다. 이번엔 무사히 성공하기를. 두 번째 도전, 무사히 성공. 올해 나이 42살의 생쩌른 씨.
집도 있고 가구도 있겠다. 차만 색시만 만나면 되건만 아직 인연을 못 만났다는 그는 새총 쏠 때 외에는 성실하게 일 잘하는 일벌레라고 한다. 애를 키우고 한쪽 팔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어진 일을 척척 해낸다는 생짜른 씨. 지프로 개다리를 엮는 기술은 마을에서 그 누구도 그의 실력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란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팔이 없으면 입으로, 입 세 총으로 다진 남다른 입심. 제대로 발휘되는 순간이다. 그가 남다른 입심을 가지게 된 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얼음 공장을 하던 부모님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방황의 나날을 보내던 생쩌른 씨는 자신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는 산에서 은둔 생활을 선택하고 한 해 두 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새총을 만들어 열매를 따먹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새총은 입과 합작하여 그의 오른팔이 되어주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 이렇게 입새총의 달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입새총을 써온 지 어느덧 20여 년. 이제 새총 만들기 정도는 눈 감고도 해낼 정도로 익숙하다. 오른쪽 겨드랑이에 왼쪽 손, 입은 물론이요 두 발까지 동원해야 하는 만큼 입새총을 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입심이 필요하다는 새총 만들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몸 여기저기 운동도 많이 되고 좋아요. 20여 년간 새총을 쏴오고 만들어온 만큼 그의 보물 1호는 자신이 만든 새총들. 특히 이 새총들은 자신이 그동안 만들어온 수십여 개의 새총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최상품 새총이란다. 정말 멋진데요? 이 새총이 가장 정이가요. 20년 전 산에 있을 때 처음 만든 거거든요. 제게 제2의 인생을 가져다준 존재죠. 취재팀이 준비한 건 바로 도미노. 자, 도전 과제를 공개합니다. 300개의 도미노가 쓰러지는 시간은 5, 6, 7, 8, 단 9초. 9초 안에 도미노의 처음과 끝, 중간에 놓인 3개의 목표물을 모두 쓰러뜨려야 한다. 3개의 목표물 중에서도 최대의 난관은 바로 도미노 중간에 놓인 이 파란 도미노. 너무 힘들다. 다른 도미노가 쓰러뜨리기 전에 쳐내야 한다. 쉽지 않은 도전. 목표물 하나당 조준 가능한 시간은 단 3초에 불과하다. 드디어 도전이 시작되고 20년 경력의 자존심을 건 도전.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목표물을 명중하자 느닷없이 쓰러지는 도미노들. 네. 운전하는 데만 그러니까요. 이번엔 최대 난관인 파란 도미노 차례다. 과연 맞힐 수 있을까? 오기 전에 맞춰야 돼.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맞았나요? 두 번째 목표물도 아슬아슬하게 성공! 이야. 자, 이번엔 마지막이다. 자, 마지막. 그러니까 장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 네. 네. 자, 오기 전에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 목표물 역시 멋지게 성공! 입새총 달인 도미노 도전 대성공! 야, 대단합니다. 네? 아, 그. 예.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네. 그 아기 그 기저귀 고무줄. 기저귀 노란 고무줄. 노란 거. 그거 주로 네. 사용해 최고죠. 그 엄마들이 그 네. 아주 넓은 팬티 안에 넣었을 때 팬티 네. 고무줄이죠. 네. 얘기들. 아. 근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왜 집에서 뭐 TV 채널 돌릴 때도 그냥 네. 탁 하고 돌리면 되고 뭐 자다가 불 끌라고 그래도 예, 예. 탁 끄면 바로 그 자리에서 되잖아요. 글쎄, 텔레비전은 네. 켜지지만 텔레비전이 깨지죠. 깨지죠. 켜지면서 깨지죠. 아, 근데 저분 약올 이거는 못 도망갈 것 같아요. 예, 임마 도망간지. 아니 정말 근데요. 네네. 더 놀라운 건 태국에 네. 이 입심이라면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 이분 말고 또 예, 있다고요? 또 있대요. 적중률 100%. 100%. 굉장히 아, 무서운 스트라이커라고 합니다. 태국은 입으로 사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태국으로 네. 가보시죠. 가시죠.
입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달인이 있다 하니 이곳은 방콕의 한 당구장. 이번엔 또 어떤 입심의 소유자가 우리를 놀라게 할지 가슴 두근 반 세근 반 기대마저 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비장한 발걸음과 함께 등장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우리나라 선호를 하잖아요. 아니 이건 수건? 양복의 수건이라니 행색부터 응? 하는 행동까지 점점 의심스럽다 싶었는데. 이게 무엇이여? 입으로 쏙 저거... 빨려 들어가는 당구공.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 저거 점입가경 당구대위 납작 엎드리더니 대단한 입심이로다 당구공을 입으로 뱉어내 공을 넣어버렸다. 큐때는 시시해서 싫다. 입당구의 달인 송기현씨. 입당구를 치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요. 예상대로입니다. 당구공 하나 정도는 입안에 사뿐히 넣어주는 센스겠죠? 아, 저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당구공을 입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입 당구계에 입문할 수 있단다. 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입에 제대로 넣기도 힘든데 또 뭘 해야 한다는 건지. 이겁니다. 아, 바로 요건데요. 뱉어내는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혀로 힘을 잘 조절해야 되거든요. 전부 볼 정도야 퇴에 한번 뱉어주면 끝. 요건 좀 어려운 기술이다. 쏩니다. 어, 두 개를 한꺼번에. 한 번에 공 두 개 한꺼번에 넣기. 밀어내고 갑니다. 오. 깔끔하게 성공. 어, 흰 공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엔 쉽지 않다. 당구공 두 배 높이의 장애물을 점프해야 한다. 결과는? 장애물 높이의 두 배 이상을 점프하며 성공! 이번엔 펴낸 공이 당구대 쿠션을 한번 치고 들어가는 원 쿠션 기술을 보여준단다. 이번에도 성공! 역시나군요! 다음은 첫 번째 공을 쳐서 그 반동으로 끝에 있는 공을 넣는 기술! 표정이 불안한 듯한데? 큐대 당구 못지않은 파워와 정확성! 야. 입 당구는 다 좋은데 부작용이 있다면 입 옆이 찢어진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죠. 피도 나고 굉장히 아프거든요. 조심하세요. 이번엔 반동을 줘야 하는 공의 수가 더 많아졌다. 공은 던져지고 시작합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튕겨서 또 성공입니다. 성공이네요. 와. 구경하던 사람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그냥 큐대로 쳐도 못 치는 걸 입으로 어떻게 치는지 눈앞에서 보면서도 안 믿겨져요.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입당구 달인에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었으니 예술당구의 달인 리온 씨. 예술당구 달인 먼저 도전하는데 입당구 달인의 차례. 공이 입 밖을 나오기가 무섭게 쏙쏙 들어가는 공. 대결하는 거예요. 그의 기분은 나 몰라라. 입당구의 달인의 무한 질주는 끝날 줄을 모르고. 구경꾼들도 기가 막힐 따름인데. 대결한 지 3분이나 지났을까? 마지막 공 역시 깔끔히 처리하며 입당구 달인의 승리로 대결 끝. 정말 대단합니다. 아, 설마 입으로 치는 사람한테 질까 싶었는데 이렇게 막상 치고 나니까 상당히 비참한데요. 더 연습해서 도전할 겁니다. 아, 저도 제가 이렇게 잘 칠 줄은 몰랐어요. 저랑 대결하는 사람들은 절 이길 수 없어요. 아, 그래서 요즘은 가끔씩 일부러 져주기도 한답니다. 아무리 입당구 달인이라도 이번엔 실패할지도 모른다. 제작진이 제시한 길을 따라 기술을 구사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다. 큐대를 타고 내려가 양쪽에 놓인 당구공들을 스치지 않고 적구를 구멍에 넣어야 한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난이도의 장애물 기술. 역시 어려운 걸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양쪽에 정렬된 당구공들 사이를 좀처럼 통과하지 못하는데. 잠시 후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달인. 신중하게 거리와 방향을 가늠한 후 재도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헤어지고. 갑니다. 오. 입당구의 달인 도전 과제 성공. 보셨어요? 제가 성공했죠. 우후. 입 하나로 달인의 경지에 오른 태국 입의 달인들. 그들의 입심 하나는 아시아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